자, 여러분이 들으신 대로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말은 결국 사단 편으로 갔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 즉, 그것은 사단이 속이는 대로 하나님은 조건적이신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창피한 거 있으면 숨기고 싶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 인간의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일을 대처할까요? 하나님은 이런 상황, 참으로 억장이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실까?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이 성경 공부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래요.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에서 사도 요한은 맨날 사랑 얘기를 합니다. 네. 맨날 사랑, 영, 그래서 영, 사랑, 이것이 사도 요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 그래서 사랑의 사도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사랑에 대해, 계속 사랑입니다. 그렇죠? 사랑, 사랑, 사랑. 사도 요한도 우리 사랑이를 좋아할 것 같아요. 사랑. 예. 예. 네. 네. 그리고 성령, 사랑. 그 두 개 빼면 요한의 글은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그랬습니다. 예. 네. 사랑. 이 사랑이 사도 바울의 교리입니다. 자꾸 사랑은 감정이고, 교리는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다? 무조건적 사랑. 조건적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중심적이요. 그 조건적 사랑은 결국 이기심이요. 상대방을 부려먹고 싶어하는, 상대방을 지배하는 지배욕이지 사랑이 아닙니다. 조건적 사랑은.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보세요. 이 16절 한절 안에서 사랑이 몇 번 나오나. 두 번, 네, 세 번, 네 번, 와. 결국, 이 사랑을 알아라. 하는 겁니다. 보세요. 또 나오죠? 자, 그러면서 또 나옵니다. 자, 이 18절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무조건적 사랑이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아담과 이브는 결국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으로 오해를 해버렸고, 그 결과로 하나님이 조건적이시면 자기들이 하나님 시킨 대로 안 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두려워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건적인 사랑이라야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무조건적 사랑은 말 안 들어도 그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여기서 이제 그 이제 형벌이라는 것이 이 18절에 등장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조건적 사랑에는 반드시 형벌이 있습니다. 그렇죠? 말 안 들으면 혼날 줄 알아라. 벌 받아야 된다. 라는 것이 그게 율법이고, 그렇죠? 이렇게 율법 사랑이라는 것은 뭐가 완성된 것이다? 율법이 완성된 것이다. 그래서 율법이 완성되면, 완성돼서 사랑이 되면 형벌이 없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8장에서 그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그 여자는 율법대로 하면 어떻게 돼야 돼? 돌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뭐를 보여줬어요? 너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너희들이 손에 율법을 지키겠다고 돌을 들고 왔지. 근데 그거는 완성된 율법이 아니야. 내가 율법이 완전케 된 것을 보여줄게. 그래서 여자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예수님 율법을 무시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율법의 형벌을 줘야 된다. 돌로 쳐 죽여야 된다. 그 규정했어도 어떻게? 완성된, 완전케 된 율법, 사랑 안에서는 형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는 있던 형벌이 없어진 게 아니라 본래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무조건적 사랑 안에는 형벌이 없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형벌 없는 율법을 줘봐야 이 타락한 430년 동안 그 노예 생활로 타락된 도덕성, 그 인성, 이런 것 때문에 형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런 불완전한 율법을 준 이유를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자, 요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모세 율법에는 희한한 율법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만 봐도 얼마나 모세 율법이 불완전했던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어떤 율법이 있냐고 하면, 어느 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한테 물어요. 모세는, 이게 남자들에게, 남성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남자들에게는 아주 좋은 율법이죠. 뭐라고 하냐면, 모세는 율법에 이르기를, 부인이 지겨워져서 내버려야 되면은 증서를 써주고 내버리라 하게 됐어요. 이혼 증서를. 왜? 이혼 증서가 있어야만 다른 사람한테 시집 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증서만 써주고 버리려면 버려라. 헤어지려면 헤어져라. 아, 참 편리한 율법이죠, 남자들한테. 그런 율법이 있다. 그때 예수님의 답변이 뭐예요? 예. 네. 본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어떻게? 예. 네. 한 몸이 되게 했다. 한 몸이 되는데 어떻게 헤어지느냐. 그러면서 본래는 그렇지 않았다. 그러니까 율법은 본래대로 어떻게 돌아가는 과정에서 주어진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모세가 너희들에게
그 율법을 준 이유는 너희가 어떻게 완악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19장에 가보시죠. 자, 둘이 한 몸이니, 이제 남녀가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너희가 하도 마음속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때문에 한 몸이 됐으니 절대 헤어지지 못한다. 그 본래부터 그런 사랑을 행하라고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아주 완성되기 직전에 미완성품을 줄 수밖에 없었다. 아,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이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하기 때문에 그 완악한 것을 어느 정도 양보해서 벌도 주고, 그 무조건적 사랑이 벌을 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돌아온 탕자 비유에 보면 벌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누구든지 음행한 영구 이외 아내를 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한 것이다.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아예 장가들지 않는 게 좋겠네요. 그렇게 제자들의 마음도 이 정도로 어떻게 완악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율법이 지향하고 있는 완전한 쪽으로 가고 있는 그 목표가 사랑이란 것을 제자들도 몰랐다. 그 제자들도 이따위 망언을 하고 있다. 이런 그런 점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요한 1서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에는 형벌이 없다는 거. 형벌을 돌로 쳐 죽이라 하고 율법에 그렇게 한 것은 조건적인 그런 율법을 준 것은 백성들이 완악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율법은 완전케 된 율법이 아니다. 이거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걸 확실히 하지 않으면, 구약에는 하나님이 벌 주라 그랬잖아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신약시대, 십자가 시대로 들어와야 되는데, 자꾸 구약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율법적이다, 조건적이다, 라고 우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 안에는 뭐가 없고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이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온전한 사랑이란 하나님의 사랑만이 온전한 사랑이고, 그 온전한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 아닙니다. 무조건적 사랑이다. 은혜입니다. 죄가 많아. 자, 그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비와 같다. 비는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 같이 내린다. 이게 이제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햇빛과 같다. 선한 자나 악한 자에게 다 같이 비친다. 참 조건적으로
우리가 세뇌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받아들여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배우신 율법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완전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나. 그러니까 도망간 도망갔던 탕자에게 사랑이 더 사랑을 더 퍼부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형이 열받았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제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나니. 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비유하고 딱 들어맞아요. 자, 그래서 온전한 사랑을 깨달으면 이때까지 두려웠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쫓겨난다. 없어진다.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조건적으로 세뇌되었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아주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강력한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럼 두려움 없으면 말 안 듣잖아요. 이렇게 돼버려요, 우리는. 우리는 뭐예요? 두려워야 뭐예요? 말 듣지. 그 자체, 그 생각 자체가 들떼먹은 생각인데. 그런 사랑이라야 말 잘 듣지.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버리면, 하나도 안 두렵다. 그럼 우리는 두렵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마음대로 튕겨나가 버린다. 예, 네,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우리는. 왜? 조건적 사랑 안에서는 그 말이 어떻게? 맞아.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을 깨달아서, 아, 이 벌을 주지 않구나. 두렵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랑이 더 뭐예요? 좋아져가지고 더 가까이 가서 더 말을 어떻게 말 듣고 같이 사는 것이 행복해진다는 생각이 별로 없어, 우리는. 우리는 말 잘 듣게 하려면 어떻게 죽을 줄 알아. 이래야 말 듣는 시스템 속에서 살아왔다.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그 지배로부터 자유해야 돼.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그런 거짓, 무섭게 해야 두려워야 말 듣는다는 그것은 거짓인데, 그것은 왜 그거는 거짓이에요? 무서워서 말 듣는 거는 순종하는 것은 사실은 순종이 아니죠. 해봐야 아닌 거야, 그거는. 그렇게 우리는 다시 이 성령으로 무조건적 사랑의 진리를 받아들여야 돼. 무서우면 뭐가 돼버려? 말 잘 듣는 것도 뭐가 돼버립니까? 스트레스가 되는 거야. 말 잘 듣는 것도 위선이 돼버리는 거죠. 위선. 그래서 하나님은 무섭다. 말 잘 들어라. 그렇게 되면 다 위선자가 돼버려요. 그게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다. 그러잖아요. 왜? 무덤에 썩은 뼈가 무덤 안에 가득한데 겉은 뭐예요? 하얗게 다 깨끗하게 돼가지고 겉만 깨끗하고 속은 말이야 죽은 뼈가 들어있어. 그래서 겉으로만
순종하는 것. 그토록 순종하는 것은 무서워서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 그거는 우리들의 관계가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의무적인 것, 그렇게 명령적인 것, 그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무엇의 관계다? 사랑의 관계다. 사실요, 제가 느꼈던 건데, 개인적으로 어릴 때 우리 어머니는 상당히 엄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어머니는 뭐 시킨 대로 안 하면 자, 바지 꺾고 서라, 탁 때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은근히 좀 무서웠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 하라, 뭐 시키면 반드시 해야 돼. 그거 했다고 착한 거 아니죠. 왜? 무서웠을 뿐이에요. 그렇게 되면 피차 스트레스. 하나님은 인간과 그런 관계를 맺고 싶지 않다. 근데 이제 제가 외갓집에 가면, 우리 외할머니는 상구라 그러면, 상구가 외손자 1호야. 그 외손자 1호가 오면 그냥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부산에 우리 집에서는 이러고 있다가 외갓집에 간 거야. 와, 너무 좋아. 좋으니까, 우리 외할머니는 절대로 뭐 이것저것 안 시키죠. 그런데 안 시켜도 어떻게? 외할머니가 저를 너무 사랑하니까. 외할머니가 하는 일 뭐 내가 도와줄게? 없네. 이렇게 물어보고 막 외할머니를 막 도와주면 더 즐거워. 그런 관계가 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 어렸을 때에 아버지가 이까짓게 뭐할 줄 알아 이러면서 키우는 자식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과 아버지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차이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내가 과거에 어떤 아버지 밑에서 컸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맞죠?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아요. 그런데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냐? 여기 나오죠. 두려움에는 무엇이 있습니다? 형벌이 있습니다. 말 안 들으면 벌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조건적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두려울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이게 좀 번역이 좀 어색한 번역이에요. 여기 아주 잘된 번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소개할게요. 두려움은 징벌을 생각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좀 더 정확한, 알기 쉬운 번역 같아요. 또 여기 보면 두려움은 형벌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다 번역을 합해 보면 하나님이 두려운 이유는 두려움이 쫓겨나지 않고 두려워하게 되는 이유는 결국은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벌 준다는 그 형벌의 하나님과 맞물려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놓고 아직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 사랑을 마음속에서 어떻게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딱 사도 요한은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미워할 수밖에 없었어. 왜? 예수님의 그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은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벌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벌 줘야 옳다. 그렇게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사도 요한은 이런 말을 하면, 돌 맞을만 하죠. 그렇죠. 그래서 맨날 얻어맞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이 무조건적 사랑을 강조하고 있으면 비판을 받게 돼 있어요. 왜? 대부분의 교인들의 마음이 이 조건적으로 이렇게 셋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계속 사랑이 나옵니다. 그렇죠? 참. 그 사도 요한이 참 그래가지고 결국은 귀양 갔잖아요. 로마에 체포돼가지고 그렇죠. 저도 안식일 교회에 있을 때 이장구 박사는 사랑만 얘기한다고 많이 비판을 받았어요. 감회가 새롭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린 이 지구상에 제일 먼저 창조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했을까? 요거를 이제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인간을 찾아왔습니다. 그렇죠? 찾아왔습니다. 찾아올 때 옛날에는 하나님을 반갑게 맞이하던 아담과 이브가 이번에는 어떻게 했어요? 숨었습니다.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벌 받을까 봐. 드디어 벌이란 것이 나타나는 벌 받을까 봐. 하나님이 벌 줬을까요? 여러분, 슬프게도 이 창세기 3장은 다 벌 준 얘기로 해석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잉태하는 고통도 하나님이 벌을 줘서 그렇고 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창세기 3장부터 어떻게 철저히 조건적인 하나님이 돼버립니다. 아시겠죠? 과연 그럴까를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자,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만나기 싫었다. 대면하기 싫었다. 코로나도 안 없는데. 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자 이렇게 좀 번역을 바꿉시다.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디 있느냐. 영어로 하면 Where are you?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생각하기를 우리의 조건적 사고방식대로
자연스럽게 생각하기를, 이 인간들이 따먹지 말란 거를 따먹고, 자기가, 하나님은 죽는다고 얘기한 거를 안 죽을 거라고 하는 사단의 말을 듣고, 자기를 거짓말쟁이로 생각해버린 이 인간에게, 남자, 여자에게, 열받았다고 생각하기가 아주 쉬워요. 그쵸? 누구라도 열받죠. 근데 그래도 열안 받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사랑은 성내지 아니한다. 이거는 혁명적인 얘기예요. 구약 성경 보면 맨날 열받고 성내는 분이 하나님인데, 사도 바울은. 그리고 사도 바울 자체가 뭐를 한 사람이에요? 예수쟁이들을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돌 때려 죽였어요. 그런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 율법, 예수께서 율법을 어떻게 완성시켜서 사랑으로 만들었구나. 이걸 깨달아서 사랑은 하고 쭉 나오는 거예요. 사랑은 성내지 아니한다. 자, 그리고 원수도 사랑한다. 자,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열받았다라고 생각하고, 네가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라고 하나님이 숨어있는 아담과 이브를 찾았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Where are you? 라는 말, 어딨냐? 아담아, 네가 어딨냐? 라는 말투가 중요해요. 아시겠죠? 말투. 말투가 이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조건적으로 열받았다면, 어딨어? 이랬을 거고, 그래도 글자로 쓰면 이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야, 이거 보니까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얘들이 자기에게 등을 돌리고 사단 편이 돼가지고 영적으로 어떻게 돼버렸어? 죽어버렸어. 얘들을 다시 어떻게 살려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려면 어딨냐? 그래서 이 성경은 탁 이렇게 따옴표를 탁탁 해놨습니다. 저건 뭐냐면, 저거 읽을 때는 하나님의 뭐예요? 마음, 하나님의 감성이 들어있다는 표입니다. 아시겠죠? Where are you? 그랬을까? 아니면 Where are you? 그랬을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를 항상 기억해야 돼. 어디 있느냐? 옛날에,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이거를 Where are you? 어디 있느냐? 라는 말을 어떤 말투로 하셨을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뭐 알 수가 있나요? 어디 뭐 이 신학책을 보면 신학책에는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이론에 관심이 있지 이 사랑에 대한 그 설명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참 저한테는 중요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아담에게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부르셨습니까? 좀 알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때 우리 막내둥이, 막내 아들이, 딸 둘의 이제 막내가 아들이었어. 막내가, 이제, 네 살 될까 말까. 근데, 그 손님이 자기 아들 데리고 왔는데, 얘는 다섯 살 정도 됐어. 그 자식이, 초콜릿을 가지고 왔어. 근데 우리 집에서는 초콜릿은 금지야. 뉴 스타트 하는 집이니까. 아시겠죠? 그 초콜릿이 얼마나 먹고 싶겠어. 어린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딸이 둘인데, 딸들은 이제, 8살, 9살. 근데 이 셋이가 그 녀석한테 저 초콜릿 좀 구걸을 한 거야. 나눠 먹자. 근데 얘가 세 사람한테 다 주기는 모자랄 것 같고, 그래서 여자한테 안 주고 우리 막내 아들한테만 나눠줬어. 그랬더니 우리 누나 둘이가 또 막내한테 가서 또 달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 막내가 막 급한 김에 막 한꺼번에 다 입안에 쳐넣어서 다 먹어버렸어. 초콜릿 먹으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너무 먹고 싶으니까. 그래서 우리 딸 둘이가 어떻게 했게? 아빠한테 왔어. 아빠한테 와서 뭐라 그러게? 우리 막내가 데이빗인데, 데이빗이 초콜릿 먹었다. 우리는 안 먹었대. 이게 많은 교인들의 현주소입니다.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아빠로서 딱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누가 더 꺼심해? 딸들이 더 꺼심하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 딸들은 먹은 동생한테, 안 나눠준 동생한테 협박을 한 거예요. 아빠한테 이른다. 그러고 와서 이른 거예요. 그러니 이 위선, 우리는 죄 짓지 않았다. 행동으로. 이거는 정말 심각한 위선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저 마음에서, 그래, 그러면 데이빗 어딨냐? 그 데이빗이 우리 부부가 쓰는 부부 침실에 화장실에 가서 숨었다 이거야. 아, 그 귀염둥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초콜릿 먹고 화장실에 숨어서 지금 발발 떨고 있는 거야. 그 발발 뜨는 대로 뜨는 상황으로부터 구원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걸 벌주로 가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돌려서 거꾸로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저는 데이빗을 찾아 나섰어요. 지금 우리 사랑하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지금 아빠가 무서워서, 왜? 누나들이 아빠가 혼낼 거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도망가서 거기 숨어 있으면서 유전자가 꺼지고 있다는 사실. 그럼 이 아빠는 벌 주러 갈까? 유전자 켜 주러 갈까? 그럼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그러면 그 유전자 켜주러 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어디 있느냐라고 부를 때 어떤
말투로 하겠습니까? 어디서? 이랬겠습니까? 천만에. 가능한 한, 어떻게, 목소리를 낮추고 곱게 해가지고, David, where are you? 어디 있어? 그러면서 제가 한마디 더 보탰어. 아니, 볼받기 하자고 그랬잖아. 공, 이렇게 공 던지고, 받고 또 던지고, 그거를 이제 그때 시작한 때라서 아주 좋아했거든. 공받기 해야지. 어디 있어? 구원을 위한, 응? 말입니다. 어디 있냐라는 것이. 아시겠죠? 이 사랑하는 아담과 이브가 숨었어, 세상에. 유전자 꺼져, 안 꺼져? 세상에. 이 에덴의 동산에서 유전자가 꺼지다니. 응? 구원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더, 이제 막 여기저기 찾는 척 하다가 이제 드디어 우리 침실로 가서 목욕탕 문을 탁 열어보니까, 그 화장실 문, 이제 그 목욕탕이 화장실 안에 있죠. 근데 미국 그 목욕탕 이렇게, 이렇게 문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반투명입니다. 반투명 유리로 해가지고, 우리가 샤워하고 뭘 할 때 물이 튀어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열고 닫혀 그렇게 돼 있거든. 그래서 이제 이 반투명 유리로 이렇게 보니까 이 자식이 목욕탕을 때려서 이렇게 웃음을 했어. 불쌍해서 죽겠어? 응? 빨리 구원해야 돼. 예. 네. 응. 그래서, 어디서? 공받기 해야지. 그랬더니, 아, 여러분. 자, 여기서 하나 또 중요한 것은, 어디 숨었는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어디 있냐고 그랬는 거. 아시겠죠? 요거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이 아담과 이브가 어디 숨었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아는데, 모른 척 해주신다는 것. 죄를 짓고 숨었어. 그러면, 보통, 어디 숨었어! 이러면은, 그거는 뭐예요? 벌써 그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어떻게? 강조하는, 그걸 정죄라 그래요. 어디 숨었어! 그거는 정죄야. 너희들 숨었구나.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 내 말 안 들었구나. 그 말 같은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아. 정죄하지 않고 그냥 마치 죄 안 지은 것처럼. 네. 그래서 너희가 어디 있느냐. 크, 이것도 참. 응? 그래서 뭐라 그러냐?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자수. 그 옛날에 우리 간첩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곳곳에 자수하여 광명조차. 그 자수를 유도하는 거예요. 어땠냐? 자, 그래서 이제 탁 그랬더니 자식이 그 문을 싹 열어. 오, 여기 있구나. 너 여기서 뭐 하냐? 그랬더니 자식이 가끔 피곤할 때 여기서 쉬어. 이 새끼. 제 얘기는 안 해. 그냥 공받기 가고 싶어. 그래도 아빠는 사랑해.
그리고 아빠는 계속해서 어떻게? 그 지금 초콜릿 때문에 뭐요? 우리가 이렇게 관계가 서먹서먹해졌잖아. 그 두려움이 생기고. 그래서 그래 공부밖에 하자 나와. 이 자식 이제 나오는데 배를 이러고 나와. 초콜릿을 그냥 한꺼번에 너무 집어 삼켜가지고 배탈이 난 거야. 그때 이제 제 입에서 배탈 났구나. 초콜릿 먹었지. 말해. 이런 식이야, 우리는. 근데 그거를 덮어주는 거야. 배가 아파? 그래? 왜 배가 아프지? 그러니까 초콜릿 먹었다는 말이 누구 입에서부터 먼저 나오기를 바라요. 네. 내가 하면 안 돼. 네. 그렇게 만들어야 돼.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배가 아프구나. 그러면 일로 와 소파에 이제 눕혀가지고 배를 만져주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배탈 났을 때 그 숟가루가 있어요. 숟가루를 물에 타서 이렇게 주면 배탈이 아주 좋아. 그래서 아빠가 숟가루 타올게. 그래서 이제 또 숟가루 물도 먹이고. 이제 배도 만져주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노래를 불러서 예수 사랑하시면 그러면서 그 리듬에 맞춰가지고 그 자식이 이제 감동한 거예요. 누나들이 일러 바쳤을 거고 그래서 자기가 초콜릿 먹은 거를 어떻게 이 아빠가 다 알 텐데. 초콜릿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배만 만져주는 거야. 그리고 노래를 불러주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돼. 그 자식이 감동한 거야. 그러니까 감동하니까 여러분 그 사랑이 감동하니까 유전자 켜져 안 켜져? 유전자 켜지면서 엔도르핀이 생산이 되니까 배가 아프던 게 안 아픈 거예요. 아빠 다 나았어. 아빠 손이 약손이지. 이게 사랑의 손이라고. 사랑의 손이 약손이야. 사랑이 약이거든. 다 그랬죠.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아빠. 나 초콜릿 먹었어. 그래서 뭐라 그랬게? 다 알아. 다 알아 그러니까 더 감동해가지고 다 알면서도 말 안 했다. 먹을 거라 한 거. I love you, Dad. 아빠 사랑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의 회복이야. 아시겠죠? 지금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에게 이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맨 첫 스텝이 뭐예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렇죠? 자, 그랬더니 그 이 Where are you? 어디 있느냐 하는 그 부드러운 다정스러운 그 소리를 듣고 어디 있느냐 아담이 말하기를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나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이 말,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이거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 참말 아니에요. 그런데 아담은 이게 참말이라고 생각하고 할 겁니다.
왜 거짓말이냐? 벌거벗었기 때문에 숨을 이유는 하나님께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뭐 옛날부터 뭐예요? 계속 벌거벗고 있었는데 뭘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웠어? 뭐를 은폐하고 있습니까? 두려워진 이유를 은폐하고 있어. 예. 네. 그렇죠? 뭐를 은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 안 들은 거. 그렇죠?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래서 결국은, 여러 가지 죄가 있죠. 그렇죠? 하나님은 틀림없이 죽는다 그랬는데, 사단은 결코 안 죽어. 먹어. 그래서 먹은 거. 이런 거를 하나님을 불신한 거, 먹지 말라고 한 거를 뭐예요? 먹은 거. 이거는 숨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지금 한번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오해했다 하면 이게 계속 조건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왜 은폐해요? 왜 따먹지 마는 거 먹었습니다라고 해야지. 그렇죠? 이렇게 사랑으로 지금 돌보는데. 그 왜 그래요? 왜? 따먹지 마는 거 따먹었어? 그러면 벌 받아야지라고 할 것 같아서 숨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이 조건적인 늪에 빠지면 차 나오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들 자신들도 조건적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읽어도 뭐예요? 왜? 우리도 이 지경에 이 상황에 있었다면 우리도 뭐예요? 똑같이 대답했을 거기 때문에 이게 거짓말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아담이 하는 말을 이제 받으시는 모습이 참 멋있습니다. 정말 사랑이야. 네가 벌거벗었다고 누가 막 경상로만 한번 누가 카드냐? 누가 너를 벌거벗었다고 하더냐? 왜 벌거벗었다는 얘기가 튀어나오냐? 이런 얘기예요. 그거는 아무런 뭐예요? 상관이 없는데. 너희들과 나하고 이때까지 자주 만나고 오랫동안 만났는데 다 그때 벌거벗었다고 있었는데 누가 너희들 보고 벌거벗으면 안 돼. 가려야 돼. 라고 누가 너희들한테 얘기를 한 모양이구나. 하나님은 다 알면서, 그렇죠. 알면서, 다 어디 숨은지 알면서 어디 있느냐. 지금 왜 벌거벗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지 다 알면서 참 부드럽게 사랑으로 어떻게 자꾸 관계를, 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 누가 말해주더냐. 아,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명령했던 그 선악과 나무의 과일을 혹시 뭐요? 먹은 거 아니야? 사랑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읽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주로 어떻게 읽어요? 그 벗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너 앞만 봐도 그거 먹지 말고 먹었구나, 이 자식이. 이제 이런 대화라고 우리가 착각한다. 그게 이제 왜 그래요? 우리도 조건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과일을 먹은 거야? 그래서 그래도 안 먹었다 그러면 뭐예요? 할 수 없어. 먹은 거야? 다 먹었느냐? 하시니. 그럼 이때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었습니다. 그러면 돼. 근데 먹었습니다. 안 그러는 거야. 아시겠죠? 먹었습니다. 먹은 건데 이유가 많아. 네. 자기가 먹고 싶어서 먹지는 않았다. 그것도 괜찮아. 그런데 이 대답은 아주 고약한 대답입니다. 네. 안 먹었다는 말보다 더 고약한 대답이에요. 네. 자, 왜 고약하냐 한번 봅시다. 그 남자가, 아담이 남자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자, 여기 보세요. 누가 먼저 등장해요? 하나님이! 네. 자, 여자가 줘서 먹었어요. 그렇죠? 아담은. 근데 그 여자가 누구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줬잖아요. 그 여자가 줬다, 이 말, 자기한테 먹으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준 거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먹었다, 이거야. 이놈의 새끼, 내가 하나님 같은 그 자리에서 그냥 볼따구 하나. 한 바퀴 돌렸을 텐데, 그러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도록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기에 내가 뭐요? 너가 나이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러니까 이 아담은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는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감동이 뭐예요? 아직도 없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둘러대면서, 그러면서 뭐를 피하고 있어요? 벌을 피하고 있다고. 예. 네. 벌을 피하려고 자기가 죄 지은 것을 결국 누구한테 돌려버리는 거야? 하나님한테 돌려버려. 참, 우리 부부싸움 할 때 남자들이 굉장히 억울합니다. 네, 분명히 문제는 여기 있는데 여자한테 말싸움해서 이길 수가 없어. 그런데 결국은 제 자기 잘못이란 게 나타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그게 다 당신 때문이야? 딱 해버리면 할 말 없죠, 그러죠. 가슴이 더 맥힌. 자, 제가 하나님과 되었습니다. 머리마 사나이가 여자한테 그리고 나한테 책임을 돌리고 말이야. 그 이게 다 뭐에서 나오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나오는 거야. 두려움. 두려움은 뭐 때문이요? 형벌 때문. 이게 조건적으로. 그래서 한번 조건적으로 탁 이렇게 꽂혀 있으면, 이렇게 계속 조건적인 적으로 생각하고, 이게 벗어나기가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흔히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 책임 전가하지 말고, 임마. 먹었으면 먹었다 그래. 뭐? 남자가 돼가지고 무슨 꼴이야? 그랬을 텐데 그런 정죄는 안 해.
아시겠죠? 안 하고. 그 다음에 주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제 여자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행한 이 일이 어찌 된 것이냐 하시니 여자가 말하기를 결국 자기가 먹었다고 그러지 않고 또 누구 때문에다? 네, 뱀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건져하세요? 인간에게는 그냥 일어났고 그 뱀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렇게 했으니 너는 모든 가축과 짐들의 짐승보다 저주를 받아 내 배로 다닐 것이며 내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하나님은 당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완패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그 이 장면이 뭐예요? 우주 통일을 위한 무조건적 사랑의 회복을 위한.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죄인이 되어버렸다. 그러면서 영생,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 하나님의 생명, 무조건적 사랑이 떠났으므로 인간은 영생을 살지 못하고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노화가 되면서 결국 그 당시에는 969살까지도 살았지만 결국은 본래는 안 죽는 인간으로 그 무조건적 사랑을 유지했더라면 노화도 되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인간이 결국은 영적으로도 죽어버렸고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결국 몸도 늙어서 어떻게 죽어버리는 그런 인간이 되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버린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파괴하고 다시 무조건적 사랑, 생명을 줘서 다 구원하겠다는 약속 딱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아담과 이브의 죄의 책임은 다 누가 지겠다? 내가 질 거야. 그래서 내 아들이 죽을 거야, 대신해서. 그리고 아담과 이브는 죽더라도 어떻게? 다시 부활한다. 왜? 내 아들이 그의 생명을, 그렇죠? 예수의 생명이.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심 때문에 우리도 죽어서 죽더라도 믿음으로 어떻게 다시 부활하게 되어 있도록 하겠다라는 약속을 일방적으로 하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창세기 3장은 어떻게 해서 죄가 들어왔으며, 즉 조건적 사랑이 들어왔으며, 인간이 어떻게 됐으며,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실 거라고 약속하는 장면.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은 일단
여기서 이제 요만큼만 하고. 사실 그 뒤가 너무너무 또 중요한 얘기들이 많은데, 그거는 상황 봐가면서 제가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끝나고 점심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창세기부터 시작부터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서,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섬기시고 싶어서, 사랑을 주시고 싶어서 창조한 인간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정죄하시지 않고 다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장면, 참으로 아름다운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마침내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그 어떤 인간일지라도 이미 십자가에서 주신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지금부터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해드린 것이 없지만 이미 십자가에서 주신 구원을 마음껏 누리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이제 이 모르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들의 이 생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하여 우리가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사랑, 그 생기, 생명으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